이런 심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갖고 있는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대표님! 라이 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빨리 마감하고 놀러 나가려고. 아니, 옷장에 좀 이렇게 장이 빠져서 약간 당황스러운 금요일? 그 이유는 그래도 장중에는 좀 잘 버텼거든요. 근데 분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2시, 1시? 물론 이렇게 슬금슬금 무너진 거는 뭐 한 11시 반부터였지만 2시부터 또 더 빠지고 해서 이렇게 종가까지 좀 계속 빠졌던 하루예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를 보면 이게 퍼센트로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거래소지는 0.89% 하락 마감. 그래서 오랜만에 좀 금요일 오후라서 확실히 좀 불안하게 빠지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래소는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 종가는 2268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빠졌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분차트를 보시면 뭐 11시부터 슬슬슬슬 빠지더니 특히 또 2시부터는 한 번 더 빠져갖고 이거 언제까지 빠지나 뭐 이러다가 장이 끝나버렸어요.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그런 변동수 없었던 오전에 비해서 금요일 오후답게 좀 이렇게 좀 불안한 장세로 마감을 한 그런 하루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일봉 차트로 길게 본다면 거래소도 오늘의 하락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빠졌다는 느낌은 안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어제 거래소 1.76, 코스닥 1.76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 1%, 코스닥 1%의 하락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이 다음 주 월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월의 마지막 장이 끝나고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어땠니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한 2.23% 그나마 상승한 10월 달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좀 더 강했던 오늘 하락했음에도 한 5.24% 상승한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에 대한 반등의 한 달을 보낸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날은 월요일 하루 남겨놓고 오늘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역배열이지만 좀 11월에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차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특징주 3개를 꼽기로 했죠. 그래서 특징주를 거래소 상위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우리 예전에 막 연예대상 같은 거 보면 야 유재석이야 강호동이야 막 누가 타도 아쉽지 않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락 쪽에서 SK하이닉스의 7% 하락이 너무 눈에 띄어요. 차트도 되게 망가져 보이고 삼성전자까지도 3%를 끌어내리는 어찌 보면은 전 오늘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의 하락이 되게 중요하게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 잘 버텨야지 지수가 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종목만 갖고 있는 것만 종가를 맨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오늘 움직임이 특히 SK하이닉스는 어제도 한 4%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7%가 빠지면서 이틀 동안 10% 이상 빠졌어요. 근데 그냥 빠진 것도 아니고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적자였고 4분기도 또 안 좋을 거야.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랑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반도체 업종 전체가 안 좋다라는 분석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괜찮아. 근데 SK하이닉스는 안 괜찮아.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7%가 빠져갖고 아쉬웠고 근데 반면에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반대예요. 현대 모비스도 오늘 올랐어. 왜 올랐냐면 현대 모비스 3분기 기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 났어.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의 그런 전자 자동차 부품이 최고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7%가 올랐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왜 떨어졌냐 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둘이 반대예요. 하나는 실적이 좋아서 현대모비스는 7%가 오르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아서 7%가 떨어지고 두 개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오늘의 특징주예요. 이 두 개 이외에 시총 상위 종목에서 특징주라고 꼽을 만한 거는 SL 자동차주잖아요. SL, 만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쭉 올렸으니까 자동차주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자동차주가 올랐는데 대장주는 누구였니? 현대모비스. 그래서 SL, 만도, 현대글로비스, 명신산업 이 정도의 자동차 부품 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0의 종목들이 대다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대형주에서 코스피 200에서는 현대모비스를 꼽으면 돼요. 현대모비스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기껏 설명했으니까 SK하이닉스는 거래 대금에서 하죠. 뭐 빨리 하려고 놀러 가야지. 그래서 SK하이닉스 특징주를 안 꼽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래 대금에서 꼽으면 되죠. 왜? 이제 그러면 뭔가를 배워야지. 하나라도 한 종목에서 뭔가를 배울 거잖아요. 제가 실적이 좋아져서 현대모비스가 올랐고, 현대모비스가 올랐으니까 SL, 현대글로비스, 만도 이런 애들 같이 올랐다. 그게 특징주로서의 공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SK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툭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의 하락도 약간 동반하락의 개념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차트. 제가 이렇게 차트 말씀들 드리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여기에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고, 근데 어제 오늘 지금 거래가 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 차트 공부로서 이런 차트 거래가 터지고 주가에 힘이 없이 밀려나는 차트는 원래는 원칙은 뭐냐면 거래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고 거래가 소강 상태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쟤 좀 이상해.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의 차트는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질 땐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런 건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왜냐하면 매일 주가가 오를 수는 없으니까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올랐다가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예를 들면 오늘 좋았던 코스피 200 중에서 어제 삼성 SDS 있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삼성 SDS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오르지 못했지만 어제보다 거래가 줄어들죠. 이런 모습이 좋은 거거든요. 오를 때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고 또 조정받을 땐 거래가 줄면서 조정받고. 근데 SK하이닉스 오늘의 모습은 그런 조정의 모습보다는 좀 충격의 모습. 강하게 팔았던 사람들이 많고 그 강하게 팔았던 사람들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여기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늘 그러지만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팔고 싶을 때죠. 언제가 팔고 싶을까요? 사고 싶었을 때의 마음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 뭐 잘해줘서 좋아. 근데 나한테 안 좋아해주면 다시 싫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내가 막 좋은 이유가 있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없어지면 팔고 싶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실적이 좋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판다고. 10%를 손해받건 5%를 손해받건.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를 했지. 왜? 나는 얘가 좋았던 이유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 실적이 안 좋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산 거예요? 개인들이. 그럼 개인들은 실적 안 좋은 회사. 왜? 개인들은 싼 거 좋아하니까. 개인들이 사는 이유는 이거 싸졌네? 이런 심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래대금에서 또 돈이 어디에 몰렸니? 라고 봤을 때 대형주가 아닌 애들은 금양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이에요. 2차전지 관련 호재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뭐 콩고 그쪽에 리튬 뭐 이쪽 MOU 계약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저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상장 첫날 거래가 800억짜리가 2300억이 터졌으면 진짜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특징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하나솔루션은 어제 오른 거 그대로 상승폭 반납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종목인데 그 위믹스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돌발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20%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는 등락 현황에서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뭐 제가 설명한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금양은 2차전지 관련 호재로 약간 세력성으로 이렇게 1조 이상까지 끌어올렸고, 또 오늘 대형주인데도 SL 같은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대장으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한데 LIG 넥스원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LIG 넥스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이평선이 좀 쭉 우상향하고 있죠? 200일선도 우상향하고 121선도 우상향하고 60일선도 우상향하고 이런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1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가고 200일선 터치하고 올라가고 또 121선 터치하고 올라가고,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받고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아직 안 깨졌다는 얘기죠? 그럼 좀 더 길게 보면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최초 상장 이후에 쭉 빠졌다가 얼마까지? 15,000원까지. 근데 지금 10만원까지 올라와 있어. 그럼 얘는 큰 시세의 흐름을 타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려면 13만원인데요.
10만원에서 전고점 여기 한 11, 12만원만 뚫으면, 11만 5천원만 뚫으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LIG넥스는 대표적인 방산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주 시가총액으로 꼽자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이런 정도가 1억이 아니고 1조 이상의 방산주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우주항공으로 엮여서 성장산업으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대로템 얼마 전에 해외 수출 재료를 크게 올른 것처럼 최근 방산 쪽 수출이 가끔씩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러시아 전쟁이 꽤 오래 가면서 방산 수출들이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제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푸틴이야, 너네 뭐 무기 팔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거죠. 방산주에서 LIG 넥스원 위치는 꽤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은 종목. 근데 오늘 5%가 올라서 특징주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실적이 좋아서 7% 오른 현대모비스, 또는 실적이 나빠서 7% 빠진 SK하이닉스, 또는 방산주에서 꽤 괜찮은 종목인데 오늘 5% 오른 LIG넥스원. 이 정도 세 개를 우리 공부 종목이라고 할게요. 공부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 포르쉐, 페라리 다 관심 있지 않아요? 샀나요? 안 샀잖아. 여자분들 루이비통 관심 있죠? 안 샀잖아. 관심하고 매수는 다른 거라고. 이해했어요? 매수 종목이 아니고 관심 종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첫 번째 줄까지 부자송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장종시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밤, 아니 마지막 거래일이니 10월도 이제 다 갔네요. 11월이면 캐롤도 슬슬 나오고 호빵도 사먹고 겨울 분위기이니 올해도 다 갔네요. 올해는 1월, 6월, 9월 세방 얻어맞아 정신없는 한 해였지만 그래도 남은 두 달에 약간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미증시, 특히 다우지수 차트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우리 거래소 지수도 9월의 급락을 10월에 저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플러스 0.09%,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로 양시장 모두 딱 보합해서 거래 공방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다우 상승, 나스닥 하락,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약보합, 미선물 마이너스 등 전체적으로 조정의 금요일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급락 없이 버틴다면 다음 주 10월 말, 11월 초에 2300 돌파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오늘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6% 상승하는 현대모비스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3분기 실적 호조에 초광세를 보이는 현대모비스입니다. SL, 만두, 명신산업 등 오늘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 또한 자동차주네요. 최근 가장 약한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주였는데 영차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4% 하락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이틀째 하락하며 부동의 시총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4위로 밀려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네요. SK하이닉스의 순위를 밀려나게 하면서 2위, 3위로 올라선 업종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라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코스닥 시총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주 완벽한 동반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움직임 살아났던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금지라는 돌발 악재 나오면서 14%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이며 탑 30은 6% 상승이라서 그리 좋은 개별주의 흐름은 아닌데요. 의미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네요. 코난 테크놀로지, 루닛, 대명에너지, 세빛캠, 샤페론 등 신규주들 이름 포착되고 있는데 이중 세빛캠은 폐배터리로 성일아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등 연계해서 확인하면 좋고, 시총 20조인 현대모비스 오늘 6%대 급등해 탑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탑 30에 이름을 올리는 현상은 매우 좋은 건데요. 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어제는 삼성 SDI 7%대 상승, 오늘은 현대모비스 7%대 상승. 2300포인트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